안녕하십니까,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정보 뭐더라? 네트워크 보안 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요? 오늘은 중요한 라우터하고 이 보시면 라우터하고 게이트웨이 이두 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라우터하고 게이트웨이는 아주 중요한 거죠.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있어요. 카페 네이버닷컴에 유프리라고 들어가시면 제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올려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보안 우리가 해야 될게 오늘 뭐냐면 레이어별 네트워크 장비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 부분이 중요해서 너무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 두 개가 있고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네트워크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라우터하고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뭐 있는데 중요한 게 이거라고 했죠.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펜 마우스가 있으면 아주 재밌게 쓸수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뭐 그림판을 한번 뽑아낼게요. 그림판을 통해서 제가 라우터하고 게이트웨이 차이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깊이 있는 거 물론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봐주세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펜으로 돼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펜이 아니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집이 있어요. 집이. 우리 집이 있는데 내가 그림을 그릴게요. 집이 있다는 거죠. 우리 집은 아파트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를 살고 있잖아요. 아파트. 제가 지금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해요. 자, 우리 집이 여기예요. 자, 여기고 아파트에 보면 이런 허브 2계층 장비 스위치계 장비가 있죠. 그래서 랜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랜선으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죠. 아파트 만들 때 이게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 안을 좀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이 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얘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와이파이하고 연결되어 있죠. 와이파이 장치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 안에서 핸드폰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노트북 같은 거할때 노트북도 랜선에 연결하지 않고 그냥 와이파이 설정에서 바로 들고 다니면서 집 안에 어디서든 일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제 무선으로 돼 있는 거죠. 무선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볼때 솔직히 무선이지만 이게 이제 무선이고 이게 유선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유선하고 연결되잖아요. 유선 연결돼서 이게 아파트에 있는 그 스위치에 연결돼서 스위치를 통해서 이 스위치들이 모여서 어디 라우터에 연결되고 라우터를 통해서 외부로 바깥으로 인터넷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따져봐야 되는. 그러면 이게 유선망이고 우리는 이제 이게 유선망이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유선망과 무선망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무선망하고 유선망은 프로토콜이 틀리잖아요. 프로토콜이 틀리기 때문에 이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것이 게이트웨이라고 했으니까 이 와이파이도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유선망과 무선망의 구조가 틀리잖아요. 프로토콜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게이트웨이 할때 프로토콜인데 이 프로토콜이 대체 뭐냐? 대체 뭐가 틀려야지만 이두 개가 틀리다고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우선 우리 집에서 있는 게이트웨이를 본다면 여기 무선망과 유선망. 유선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와이어, 트위스트, 이런 걸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두 개를 연결해줘서 올바르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건 와이파이 장치, 아시죠? 와이파이 장치. 자, 와이파이 장치가 뭔지 한번 보는 거죠. 와이파이. 자, 집에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네. 와이파이 장비.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거. 안테나 두 개? 하나, 두개 달려있는 것들. 하나 달리면 5기가, 2.4기가, 뭐 이렇게 제공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유선망하고 무선망이 연결해서 그 트랜스레이터 해주니까 이것도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이트웨이 부분이 되는 거죠. 참 그림 못 그렸다. 아, 마우스로 그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자, 그러면 이게 게이트웨이.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끔 가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라우터. 라우터죠. 자, 오늘 게이트하고 라우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게이트웨이하고 라우트는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뭐가 틀리냐면, 라우터라는 것은 뭐냐면, 유사한데 틀린 게 뭐냐면, 유선망과 무선망처럼 프로토콜이 이질적인 프로토콜을 연결해 주는 게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거고, 라우터 같은 경우는 이질적인 게 아니고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장비들끼리 연결해 주는 게 라우터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여기를 이제 지울게요. 자, 지우기에서 제가 지우기로 이제 지울 건데, 얘가 선택을 해가지고 지워버릴게요. 이거 지워버리고, 이런 모습 보여줘서 참 힘든데, 자.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라우터를 얘기할게요. 라우터를 얘기를 하면, 자, 말해서 보면, 스위치라는 장비를 통해요. 스위치는 몇 계층 장비? 2레이어. 아시겠죠? 데이터 링크 계층이죠? 자, 그래서 스위치를 거쳐서 라우터를 통해서 제가 다음을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인터넷이라고, 구름에서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거죠. 인터넷. 이걸 통해서 제가 다음을 접속하는 거죠. 다음이라는 회사를 접속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두 개가 필요한 거죠. 정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걸 참고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들어주셔야 돼요. 자, IP 컨피그 하면 제 IP 주소가 나와요. 자, 192, 아, 게이트웨이 말고, 자, 192.168.119.104. 자, 104만 적을게요. 104. 여기 보면 기본 게이트웨이가 있어. 기본 게이트웨이가. 그러니까 로컬 에리어 랜에서도 라우터가 몇개 있을 수 있어요. 라우터가 몇개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빠져나가는 라우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컬 에리어 랜. 로컬 에리어 랜이 뭐냐면 회사라고 생각하시죠. 삼성전자 엄청나게 크잖아요. 저기 삼성전자 가시면 알겠지만 건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공장도 많고 거기에는 라우터가 몇 개가 있겠죠. 라우터가 몇 개가 있는데, 그 라우터가 로컬 에리어 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바운더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터넷으로 빠져나가는 라우터가 한대 있어요. 한 대. 그걸 뭐라고 부른다?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거죠. 디폴트 게이트웨이. 우리가 기본 게이트웨이, 디폴트 게이트웨이. 자, 이게 291.1번이에요. 아시겠죠? 1번. 얘를 통해서 인터넷을 빠져나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점 넷을 핑해 보면, 자, 이게 다음의 주소는 뭐예요? 11.239.99.80이요. 80이죠. 여기도 이제 라우터가 있을 거예요. 기본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있겠죠. 얘를 통해서 들어가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다음에 접속할 때 어떤 식으로 접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어요. 아, 진짜 이 마우스로 적으려고 하니까 사람 힘든데.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있어요. 수신자가 있죠. 송신자는 보내는 사람이고, 내가 뭘 다음에 접속할 때 내가 보내는 사람이니까 내가 송신자고, 자, 수신자인 다음은 내가 요청하는 것을 보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게 보낼 때, 내가 있고, my가 있고, 그 다음이 있죠. 다음이 있어요. 그러면 보내는 사람은 나에 대한 IP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IP는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이 계층 주소인 맥 주소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맥 주소 알고 있죠? 보낼 때, 내가 보낼 때 알고 있잖아요. 인터넷 다음 점 넷이라는 페이지에 접속을 할 때, 그때 알고 있는 게 이거죠. 그럼 다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다음에 대한 IP를 알고 있어요. 맞죠? 근데 다음에서도 그
다음 점 내 인터넷에 있는 서비스를 하는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서버라고 부르죠. 서버. 이 서버의 주소가 있죠. 그 IP가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고 있죠. 접속하는 서버. 근데 내가 어디에서는 알고 있어요? 못 들어요. 이 컴퓨터, 이 서버, 다음 점 넷에 이 서비스를 해주는 이 서버에 대한 맥주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맞죠?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에 패킷을 쏘는 거예요. 삼계층일 때 패킷이라고 부르잖아요. 쏘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걸 한 장 더 다시 만들 수는 없나?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건가? 그러면 이건 지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그림판 얘보다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림판 얘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릴게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이게 더 크니까 이게 더 낫겠네. 자, 나의 집이고, 그 다음에 나의 집은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될 거고, 많은 집들이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될 거고, 맞죠? 스위치, 이게 스위치예요. 자, 마지막 인터넷 빠져나갈 때는 뭘 통해서 빠져나간다? 라우터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여기는 인터넷만 구름이 있어요. 인터넷만 소통하고, 그 다음에 저는 다음에 들어갈 때 다음도 기본 라우터가, 디폴트 라우터가 있을 거고, 얘를 통해서 다음.net 서비스를 하는 서버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낼 때 여기로 찾아가야 되니까 다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IP하고 맥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IP하고 맥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두 개로 구분해야 돼요. 송신자, 나에 대한 IP하고 맥,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음에 대한 IP하고 맥을 알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맞죠? 왜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서비스를 보냈는데 얘가 이제 응답을 해야 되니까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얘도 나에 대한 내 컴퓨터에 대한 IP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 대한 그 맥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IP하고 맥을 왜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아주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보낼 때 이 IP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보내는 쪽 송신자에 대한 IP도 알고 있어요. 맞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IP 알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내가 할 때 99.80 이거예요. 근데 내가 보냈으니까 내 컴퓨터에 대한 맥 어드레스는 알고 있어요. 맥 어드레스. 이게 2계층이죠. 맥 어드레스는 2계층이에요. 그 다음에 IP는 3계층이고, 자, IP는 3계층이고, 맥은 2계층이에요. 그리고 보내는 쪽, 송신자에 대한 IP는 알고 있지만, 맥 어드레스를 몰라. 이 컴퓨터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모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얘는 몰라. IP는 아는데. 아시겠죠?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보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우트 안에서는 어떻게 보내진다? 맥을 통해서 전송이 돼요. 2계층 장비는 IP 정보를 몰라요. 2계층 장비에서 뭘 통해서 그 데이터를 누구한테 보낸다는 것을 하는 거죠? 맥 어드레스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맥 어드레스 통해서 이 스위치를 통해서 라우터를 찾았죠. 라우터를 찾을 때 디폴트 게이트웨이에 대한 IP를 통해서 찾아요.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맥 어드레스 통해서 찾아요. 2계층 장비까지는 맥 어드레스 통해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맥 어드레스 2계층 얘를 찾을 때도 뭘 찾는다? 맥 어드레스. 그 다음에 라우터를 빠져나갈 때 뭘 통해서 빠져나간다? IP. IP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라우터 통해서 존이라는 영역들이 있어요. 존. 이 존으로 연결되면 미국으로 가고 이 존으로 연결되면 한국, 이 여기로 연결되면 영국으로 간다. 이 존들이 있어요. 그러면 라우터는 IP를 통해서 존을 찾을 수 있어요. 존. 아, 이 IP는 미국 존이다. 그러면 미국으로 아니 한국 존이다 하면 한국 존을 통해서 이쪽으로 보내요. 이쪽 라우터로 보내겠죠. 그러면 이쪽 라우터에서 한국 쪽에서 다음이 어디에 있느냐 찾겠죠. 서울 어디 다 이렇게 존으로 다 연결되겠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을 찾아서 이게 IP를 통해서 라우터 다음에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라우터까지 내 집에서 내 집 장비에서 컴퓨터에서 라우터까지 내 컴퓨터 내 디폴트 게이트웨이까지 나갈 때는 뭘 통해서 찾아 나간다? 이때는 맥을 통해서 찾아 나가는 거고, 자, 라우터를 통해서 저 아주 멀리 있는 어떤 다음에 있는 서버를 찾아 나갈 때 뭘 IP를 통해서 이 IP는
미국 주소다. EIP는 한국 주소다. EIP는 영국 주소다는 것을 구분해서 다시 이 라우터 통해서 이 한국에 있는 다음에 라우터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보내지는 거고, 그럼 디폴트 게이트웨이에서 이 안에서 이 최종적인 서버를 찾아 나갈 때는 뭘 통해서 찾아 나가야 돼요? 맥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보낼 때 IP는 알고 있는데 맥 주소는 몰라.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맥 주소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여기서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들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자, 이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이거 ARP, 이거 ARP하고 IARP, 이 두 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IP 계층에서 중요한 거죠. 이 IP 계층에 있다는 것은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비로 본다면 제가 이런 것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응? 어디 갔지? 이게 아니고 아, 이거지. 이 ARP라는 프로토콜이 있다는 거예요. ARP. 자, ARP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죠. ARP. 주소결정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주소결정 프로토콜. 자, ARP.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어드레스 레졸루션 네트워크 상에서 IP 주소를 물리적 네트워크 주소로 대응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자, ARP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ARP는 상계층이니까 라우터가 상계층이니까 ARP가 여기에 있겠죠. ARP. 그 반대가 IARP일 거예요. 아마. 제가 공부한 지 꽤 됐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해를 안 해주셔도 돼요. 아, 뭐 찾으면 되니까 인터넷에서 ARP 반대가 아 이게 있다. 여기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얘는 이제 딱딱딱 기본적으로 설명이 됐으니까 아주 좋죠. ARP 정보통신 기술용어 아주 좋은 거죠. ARP하고 제가 알고 싶은 RARP죠. 아, 리버스 ARP 리버스 이거죠. 이걸 알고 싶은 거죠. RARP 리버스 I가 아니라 RARP 이게 3계층 장비예요. 3계층 장비 알았죠? 3계층. 자,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자, 내가 보낼 때 다음에 IP는 아는데 맥 주소는 몰라요. 맥 주소를 모르니까 라우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라우터에 엄청나게 많은 서버들이 연결되어 있겠죠? 다음에서.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는 거죠?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ARP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예요. ARP가 뭐예요? IP는 알고 있는데 내가 관리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IP는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떤 장비인지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IP가 뭐뭐점 뭐뭐죠 뭐뭐인 애가 있는데 11.231.95.80이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가 내 바운더리에 있는지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그러면 만약 여기에 있다면 이 컴퓨터가 자기의 IP인지 매칭된지를 비교하고 맞다라고 하면 ARP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응답을 보내주는데 응답 보내줄 때 뭘 보내준다? IP 플러스 자기의 맥 어드레스를 같이 보내주는 거죠. 얘한테 맥 어드레스를 보내주는 거죠. 자, 브로드캐스트. 그래서 매치되는 애가 있으면 그 서버가 아 나다라고 알려주는데 얘한테 뭘 알려준다? 맥 어드레스를 알려주는 거죠. 왜? 분명히 말씀드렸죠. 라우터와 라우터 상에는 수많은 많은 컴퓨터들이 있는데 그 컴퓨터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분류한 존이 있다는 거고 그 존을 통해서 다음 라우터까지 연결되는데 그때는 IP를 통해서 연결되지만 라우터 안에서는 뭐를 통해서 구분한다? 모든 장비들은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는 IP는 알고 있는데 어떤 놈인지를 몰라. 맥 어드레스가 뭔지 몰라. 그래서
라우터를 물어보는 거죠. ARP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 IP를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만약 없다. 그러면 뭐야? 다음에도 상당히 많은 라우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 크니까. 그럼 얘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얘도 똑같이 브로드캐스트에서 이 IP를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니? 물어보겠죠. 그래서 만약 이에서 있다라고 하면 이 장비가 ARP를 통해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RARP, 리버스. 아니, 보내주는 거죠. 자기 그 어드레스를. 자기 맥 주소를, 라우터는 맥 주소가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찾아서 얘기한테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자, 이걸 좀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크게 확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라우터가 있고, 자, 이게 라우터예요. 라우터가 있고, 라우터는 어떻게 돼요? 스위치들로 연결되어 있죠. 스위치들로도 연결되고, 엄청나게 많은 스위치들로 연결되어 있겠죠. 스위치들. 자, 왜 이제 맥 주소를 가지고 찾느냐? 스위치를 통해서 여기는 또 허브하고 연결되겠죠. 허브. 하나 허브에 여러 가지, 물론 허브로 연결 안 되고 다 스위치로 되겠죠. 다음 같은 데서 이 허브 같은 이런 장비를 쓰겠어요. 보안에 취약된 장비를. 모든 장비들에 다 하는데. 그냥 그렇다고 예제를 보여주는 거,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라우터가 IP밖에 몰라. IP밖에 모르는데 얘를 찾아갈 거야. 얘를 찾아갈 건데 어떻게 찾아가? IP 말고 있는데. 왜냐면 스위치, 허브는 다 1계층 장비야. 2계층. 아시겠죠? 2계층 장비. 아니, 허브는 1계층. 자, 리피터도 1계층. 맞죠? 리피터 1계층.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거 1계층. 2계층, 스위치하고 그 다음에 브릿지. 이것들은 2계층이잖아. 2계층하고 1계층은 2계층은 뭘 통해서 찾아간다? 맥을 통해서 찾아간다. 맥 어드레스 통해서. 맥 어드레스. 그래서 IP가 있어봤자 이까지 찾아가지 못한다. 왜? 맥 어드레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라우터가 이 장비들한테, 이 컴퓨터들한테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죠. 자, 이 IP를 가지고 있는 애 있어?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다. 브로드캐스트니까 얘한테도 보내는 거죠. 응? 다 보내는 거고, 얘는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모든 그 서버들한테 다 보내는 거죠. 만약 자기의 IP라고 한다면 얘가 줘요 하면서 자기의 맥 주소를 보내주는 거죠. 누구한테? IP, 라우터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RAP. 응? RAP 맞아요? 제가 좀 헷갈린 거 아니에요? ARP.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이걸 통해서 이제 얘가 맥 주소를 받고, 그럼 라우터는 이제 맥 주소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 메시지를 자기가 상대방한테 받았던 메시지를 얘기를 통해서 보내주고, 자, 얘기를 보내주면 허브는 모든 장치한테 다 보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위치 때문에 맥 어드레스가 필요한 거지 허브 때문에 맥 어드레스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허브는 맥 어드레스 IP 주소 몰라도 돼요. 왜냐면 얘는 들어온 메시지를 그냥 연결된 포트로 다 보내주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스위치 때문에 맥 어드레스가 필요했던 거고, 스위치에서 이제 맥 어드레스 통해서 얘로 갈지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맥 주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RAP가 필요한 거고, 이 그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IP에서는 ARP가 있고, 리버즈 ARP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고, ARP가 뭐다?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죠. 브로드캐스트.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브로드캐스트 한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다른 각도 설명하는 거죠. 자, 라우터가 있어요. 라우터가 있고, 스위치가 막 있겠죠. 엄청나게 많은 스위치들이.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고, 자, 여기에는 많은 컴퓨터들이 다 원래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허브 같은 장비 쓰지 않겠죠. 돈 많은 회사에서 허브 같은, 그런 보안에 취약한 장비 쓰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자,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여기죠.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콜리전. 콜리전 디텍션. 생각나는 거예요. 충돌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라우터는 이 포트가 여기도 선이 연결되는 곳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는 하나, 딱 하나 생기는 거죠. 자기 영역, 라우터가 하는 영역에 딱 하나가 생기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포트 하나, 그 다음에 이 포트마다 이 영역이 있으니까 여기 하나,
얘기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 스위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스위치 같은 경우도 이게 이 포트가 20개인지 100개인지 모르겠는데, 100개면 100개의 충돌 도메인이 생기는 거고, 맞죠? 근데 스위치는 충돌, 얘는 그냥 브로드캐스트 하니까 어디로 들어오는지 다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어디로 들어오는지 간에. 그럼 얘는 하나 이렇게 해서 충돌 도메인,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브로드캐스트는 라우터에서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이 라우터 안에서 브로드캐스트가 없으면 여기는 절대로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많은 장비에서 맥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어. 근데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지 몰라. IP밖에 몰라. 근데 내가 관리하는 이 라우터가 관리하는 얘들은 IP가 필요 없어. 맥 어드레스를 알아야지만 상대방한테 내가 받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RARP를 통해서 뭐 하는 거? ARP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죠. 이 IP를 내가 받았는데 이 IP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자기가 그 IP가 내 IP라는 IP일 경우에는 얘가 다시 그 자기 패킷에다가 그 맥 어드레스를 보내서 얘한테 보내주는 거고, 라우터는 그때서야 아 내가 보내야 된 컴퓨터에 맥 어드레스가 몇 번이니까 보내야 되겠다 해서, 자 스위치에도 지금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맥 어드레스는 이 스위치한테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럼 이 스위치는 또 보고 또 아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자기 테이블 있잖아요. 맥 어드레스 테이블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아 이 맥 어드레스는 얘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해서 얘한테 보내주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러면 얘가 최종적으로 받아서 자기 거니까 이제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사용자들한테 뭐 메일이면 메일 프로그램에서, 아니면 SNS면 SNS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전반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IP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맥 어드레스가 왜 필요한지를 중요한 거죠. 이제 장비들 때문에 2계층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 2계층 장비에서는 맥 어드레스만 통해서 어디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맥 어드레스가 필요한 거고, 모를 경우는 그 맥 어드레스가 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게 ARP라는 프로토콜. 그리고 ARP 프로토콜은 3계층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IP하고 있으니까 이제 3계층에 있다는 거, 이걸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라우터에 대한 모든 것들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라우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라우터. 자, 라우터는 IP 주소를 기반으로 데이터 패킷을, 패킷이란 말 쓰는 거죠. 이거 3계층은 패킷, 자 1계층은 비트, 2계층은 프래그먼트였나? 맞죠? 3계층은 패킷, 4계층이 세션인가? 저도 몰라요. 저 맨날 까먹는데. 그래도 여러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시험 칠 때는 머릿속에 다 외우셔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외웠다가 지금 다 까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시험을 본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시험 치셔야 되니까 이제 이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비트 프레임, 패킷 세그먼트. 아, 비트 프레임, 패킷 세그먼트. 비트 프레임 패킷 세그먼트 이거 아셔야 되는 거고, IP 규모 데이터 패킷을 라우팅하는 스위치 같은 장치다. 라우터는 주로 네트워크 계층 장치이다. 라우터는 일반적으로 랜과 웬 사이, 랜 자기가 커버하지 자기 영역이 있는 애들. 그래서 여기서는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하다, 맞죠? 그렇지만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 브로드캐스트를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브로드캐스트를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누구한테 보내줄지를 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하죠. 브로드캐스트가 된다 안 된다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라우터가 브로드캐스트가 된다 안 된다. 자, 라우터가 있어요. 라우터 안에 스위치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돼서 이제 컴퓨터들이 연결되겠죠? 연결될 거예요. 스위치를 통해서 컴퓨터가 연결돼요. 그래서 라우터에서 브로드캐스트가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장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브로드캐스트에서 그 장비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장비들한테 내가 찾고 있는 애가 IP가 이건데 임니 물어볼 수 있어요. 브로드캐스트는 누구한테나 전부 다 한 번만에 다. 그러면 자기가 맞다는 애들은 얘한테 뭘 알려줘 준다. 자기의 맥 주소를 자
알려주겠죠. 그게 ARP 프로토콜을 통해서 알려주겠죠. 알려준다. 이게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근데 라우터 안에서는 브루트캐스트가 가능해요. 근데 라우터 밖에서는 브루트캐스트가 안 돼. 그러면 라우터는 라우터하고 연결되겠죠. 미국 라우터, 한국 라우터, 부산 라우터 연결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라우터는 1로 보낼지 1로 보낼지 브로드캐스트가 되면 얘한테도 그냥 보내버리고 얘한테도 보내버리면 되는데 브로드캐스트가 안 되니까 얘는 무조건 정확하게 얘로 보내고 싶으면 정확하게 얘한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라우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낼 놈의 다음 라우터가 누군지를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누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라우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라우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면 이 라우터는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아주 복잡하게 동작하겠죠. 자, 내가 찾고 싶은 게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번지에 까지 해서 아파트 누구한테 보내고 싶어. 그러면 이 라우터는 미국, 그 다음 캘리포니아, 미국 라우터,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라우터, 그 다음에 번지 라우터, 그 다음에 아파트 라우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지를 여기서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한테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라우터에 보내야 돼. 이 라우터에 보내야 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하고 브로드캐스트가 안 되는 거. 첫 번째 이유는 거고. 여기서 브로드캐스트를 막는 것은 뭐냐면 라우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브로드캐스트를 열어버리면 내가 보낸 메시지가 세계 모든 단말기에 다 전송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 인터넷은 먹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해킹 공격 중에 이런 공격이 있잖아요. 패킷 공격이 있잖아요. 다음에 순간적으로 많은 패킷을 보내서 그걸 그 먹통시키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 브로드캐스트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매덕 명이 쓰는데 그 매덕 명이 한번 모든 인터넷망으로 자기의 메시지를 다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그래서 라우터를 통해서는 브로드캐스트가 안 되도록 막아버리는 거고 그 말인즉슨 라우터는 자기가 보내야 될 라우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이 라우터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다. 그리고 이걸 다 돈으로 돼서 그걸 찾아간다. 주소체계가 있다. 라우터를 찾아가는 주소체계가 있다. 아주 복잡하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네. 이거. 자, 그럼 브로드캐스트가 나오면 이것도 같이 싸그리 같이 공부해 주는 게 좋은 거죠. 어떤 거냐면 브로드캐스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고 이건 제가 이따 나중에 할 건데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브로드캐스트가 나오면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의 차이점이 뭐냐 이것들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유니캐스트는 1대1 특정을 하는 거고 멀티캐스트는 1대다 브로드캐스트는 다. 그래서 애니캐스트.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라우터가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이해하기 상할 수 있어요. 라우터가 어떤 라우터들한테 보내야 돼.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라우터가 이 라우터에 바로 보내는 거. 이거. 이걸 뭐라는 거? 1대1. 1대1. 이게 유니퀘스트. 유니캐스트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라우터가 있고 뭐 라우터로 한다면 이런 경우 텔레비전 보면 텔레비전 유료 서비스를 쓰는 사람하고 맞죠 무료 서비스 라우터가 두 개다. 무료를 쓰는 사람이 있어. 무료 그러면 유료 서비스인 경우에는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이 라우터에 상당히 많은 컴퓨터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티캐스트는 뭐예요? 이 그룹한테만 보는 거죠. 멀티캐스트하고 브로드캐스트가 틀린 게 뭐냐면 멀티캐스트는 뭐냐면 유료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집단한테만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브로드캐스트는 뭐예요? 아, 그런 거 필요 없고 유료물을 다 보내주는 게 브로드캐스트고 자, 멀티캐스트는 뭐냐? 딱 유료 집단, 무료 집단한테만 딱딱 보내주는 거. 그럼 유니캐스트는 1대1.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 주시면 이제 편하다는 거죠. 같이 연관되는 것들은 같이 공부해 주는 습관 이런 거 중요한 거죠. 자, 허브는 1계층, 스위치는 2계층. 그렇기 때문에 맥 어드레스 통해서 얘기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자, 맥 어디서 필요한 거고, 얘는 맥 어디서 필요 없어. 연결되는 모듈한테 다 보내. 그다음에 브릿지 왔어. 브릿지는 뭐가 필요하다? 맥 어디서 필요해. 맥 어디서 통해서 얘로 보낼지, 얘로 보낼지, 얘로 보낼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능. 라우터가 데이터를 수신하면, 라우터는 패킷의 헤드를 읽음으로써 목적지 주소를 결정한다. 주소가 결정되면, 라우팅 테이블에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아낸 다음, 경로의 상위 홉으로 패킷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라우터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홉이 있고 존이 있는데 이건 라우터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냥 대충 이렇다는 거 말고 라우팅 테이블이 있어요. 아까 분명히 말했지만 스위치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장비들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 맥 어드레스를 다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있다. 맥 어드레스 엄청난 컴퓨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관리하고 있는 게 100포트면 100개의 컴퓨터를 관리하는데 그 100개에 대한 해당되는 맥 어드레스 주소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자, 라우터는 뭐 가지고 있다? 라우터는 그 대신에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경로.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이 있다는 거죠. 라우팅 테이블. 정확하게 자, 2계층에서는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있는 거고 3계층인 라우터에서는 라우팅 테이블이 있어서 내가 누구한테 보낼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IP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미국한테 보낼지 영국한테 보낼지 한국한테 보낼지는 하는 테이블이 내부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럼 그 테이블을 인터넷은 항상 바뀌는데 그 테이블 항상 바꿔줘야 되겠죠. 맞죠? 테이블이 주소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제가 잘못 눌렀는데. 자, 라우터, 이걸 기억하죠? 오늘 라우터밖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라우터가 있는데, 라우터 테이블이 있다고 했어요. 라우터 테이블. 이 라우터 테이블은, 자, 미국에 있는 라우터들. 자, 한국에도 라우터들이 많이 있어. 라우터들이 많이 있어. 자, 이 찾아가기 위해서, 라우터는 그, 어떤 회사에서, 로컬 에리어에서도 디폴트 게이트웨이, 자기 회사를 빠져나갈 게이트웨이가 하나가 있고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갈 때도 뭐가 있겠어?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갈 때는 우리 회사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한국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겠죠. 미국으로 보낼 때. 그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아닌 한국에도 빠져나가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라우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빠져나갈 때는 한국에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있을 거고 이걸 통해서 미국을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해커들이 한국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공격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얘만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인터넷이 다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애들이 이 우리나라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공격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면 이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엄청나게 많은 패킷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도록 엄청나게 확장돼 있겠죠. 다운되지 않도록. 근데 해커가 만약 이 많은 게이트웨이 그 라우터 중에서 이걸 공격하면 얘가 먹통이 돼버리면 우회해서 갈 수 있거든요. 라우터의 특성상 우회. 다시 해보죠.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야, 중요하니까. 자, 회사가 있어. 회사 안에 우리 회사 컴퍼니가 있고 얘기 안에 라우터가 있어.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있어. 자, 이걸 통해서 자, 한국의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있어. 코리아의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있어. 디폴트 라우터가 있어. 아, 죄송합니다. 디폴트 라우터가 있어. 맞죠?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미국의 아메리카의 디폴트 라우터가 있어. 맞죠? 이걸 통해서 라우터들로 다 연결되겠죠. 이렇게 연결. 여기서도 라우터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할게요. 라우터 이렇게 하면 이게 경기도 서울.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되겠죠. 다 이렇게 연결됐겠죠. 근데 해커가 얘를 공격해서 이렇게 목통이 됐어. 그러면 인터넷이 안 돼요. 되죠. 왜냐면 라우터는 일로 보내면 빠르니까 첼로 단시간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일로 보내는데 얘가 죽었네? 그럼 어때요? 라우터는 어떻게 돼요? 아, 그럼 죽으면 다른 애한테 가서 이렇게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빠져나가겠죠. 맞죠? 근데 이게 한국에 있는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하나라고 하지만 그 시스템 어마하겠죠. 근데 얘를 공격을 해서 그래서 얘를 해커들이 이렇게 먹통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어. 그러면 우리 인터넷은 절단 나는 거죠. 얘가 안 되는 거하고 얘가 안 되는 것은 수준 자체가 틀린 거죠. 예,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고, 자, 그러기 위해서, 자, 그러면, 분명히 보셨죠? 얘가 목적이 되면, 얘로 돌아가야 되는, 아주, 아주, 이렇게 되려면, 뭐 해야 돼? 수시로 얘가 라우터들끼리 막 정보를 공유해야 되겠죠? 이 라우터가 있어. 이 라우터가 있는데, 얘가, 라우터의 IP가 2번이었어. 근데 이게 3번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장비가 고장나서 다른 장비로 고쳤어. 근데 IP가 바뀌었어. 그러면 라우터의 이 수시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끼리 막 얘기할 거 아니야? 얘들끼리 막 얘기할 거 아니야? 얘기해가지고, 너 지금 있니? 살아있니? 살아있니? 다 물어보고, 너 죽었니? 그럼 뭐로 바뀌니? 그럼 새로 바뀐 라우터를 다 추가해주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 이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거 물어보고 다 해야 되는데,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사람이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관리할 수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라우터에서, 장비에서 자기가 기계적으로 알아서 다, 이런 소프트웨어가 다 알아서 다 물어보겠죠. 이게 다이나믹 하잖아요. 다이나믹. 알아서 다 하는, 이게 다이나믹 라우터예요. 다이나믹. 알아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테이틱이 있어요. 스테이틱. 이건 뭐냐면, 사람이 일일이 다 자기가 고쳐줘야 돼요. 처음에 전화 오는 거, 전화했는데, 야, 내가 우리 IP가 있는, 아니, 라우터가 있는데, 이 라우터가 고장나서 새로운 라우터를 했어. 이 라우터의 주소를 뭐야 하면서 얘가 해서, 자, 우리 IP 라우터 주소가 이거니까 이걸로 바꿔줘 해서 이 라우팅 테이블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하느냐, 아니면 이걸 기계가 알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일일 해주면 스테이틱.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겠죠. 제대로 반영 안 되겠죠. 이게 스테이틱이란 말을 쓰는 거고, 프로토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다 해주는 게 뭐냐? 다이나믹하다. 다이나믹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라우터는 엄청나게 복잡한데, 가장 뭐 스테이트, 정적인 라우터, 다이나믹 라우터. 정적인 라우팅에는 라우팅 정보는 라우팅 테이블에 수동으로 입력된다. 누가 입력하겠어? 사람이 입력하겠지.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수동 업데이트는 네트워크 토폴로지 또는 레이아웃 변경 시 정적으로 구성된, 이건 필요 없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정적 라우팅 하는 것은 어디가 하겠어요? 아주 돈이 없거나, 아주 못, 하여튼, 아니, 아주 그런 데서 한다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보안이 중요한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두 가지겠죠. 엄청나게 중요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적으로 관리자가 설정해 주는 거. 아니면 그냥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정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 그 수많은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 시켜야 되고 변경된 것들 다 변경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하겠어요? 자, 기계가 해주는 거죠. 더큰 환경에서 다이내믹 라우팅은 실용적인 솔루션임을 입증한다. 이 프로세스는 고유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을 유지한다. 뭐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특징은 브릿지와 달리 라우터는 네트워크 세그먼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브로드캐스팅과 멀티캐스팅 패킷을 모두 차단하여 다른 네트워크 세그먼트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를 방지하는 장치는 뭐다? 라우터가 한다. 라우터는 ACL, Access Control List, 접근 통제 목록에 기반을 두어 트래픽을 필터링하고 필요시 패킷을 분할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패킷 필터링. 라우터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한다는 거죠. 라우터는 상규층 장비고 IP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 무슨 IP들이 들어오겠죠? 무슨 IP들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얘가 패킷은 어떤 걸 받고 어떤 건안 받고 싶어? 그럼 이건 IP 장비가 할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 할수 있어요? IP 어디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으로 들어오는 IP들은 다 허용하고 몇 번으로 들어오는 IP는 다 막는다. 이걸 접근 통제를 할수 있다 없다? 라우터는 할수 있다. 그다음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 통제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접근 통제 목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라우팅 테이블도 가지고 있지만 접근 통제 목록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시 패킷을 하는 거고. 라우팅 프로토콜.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라우팅 프로토콜 왜 필요하냐면, 라우터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때 엄청나게 빨리 찾는 알고리즘이 중요하잖아요. 그 알고리즘.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뭐잘돼 있는 애들도 있고 못돼 있는 애들도 있고, 뭐 프로토콜 상에 따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프로토콜이 어떤 프로토콜을 쓰는 라우터마다 프로토콜을 쓰는 게 많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라우팅 플루 토큰은 아주 많다는 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라우터에서 이제 그때 세분할 때 그때 이제 라우팅에 대한 프로토콜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머리가 지금 겁나게 아파지겠죠. 예. 자, 네트워크 경로와 라우팅 변경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 라우팅 프로토콜은 라우터에서 목적지 링크가 다운되었는지 또는 특정 경로가 혼잡한지 등을 알려준다. 뭐 이건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라우터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라우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했던 거고, 아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